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눈쟁이에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RTX 2080 Ti입니다. 첫 번째로 성능 향상폭입니다. FHD에서는 20% 가격 상승폭이 그래픽카드 로드율 때문에 이번 그래픽카드는 설명할 게 몇 개 더 남아있죠. 신기술 두 개, DLSS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세 번째로 그 중에 한 가지인 레이트레이싱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뭘까요?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영화는 현실하고 이런 빛이라든지 이런 표현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영화는 게임 같은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빛을 처리해서 렌더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왜 게임에 사용을 안 하냐면 그런 처리 방식은 연산량을 너무 많이 필요해요. 1프레임 뽑는데 막 몇십 분, 몇 시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1프레임을 뽑는데. 근데 우리 게임은 1초에 최소 60프레임에서 1초에 144프레임 그렇게 뽑아야 돼요. 그러면 연산량이 당연히 충족이 안 되겠죠.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나온 그래픽 카드가 바로 RTX 시리즈예요. 뭐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래픽 카드 내에서 RT코어하고 텐서코어라는 걸 추가해서 그런 광원 부분만 따로 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걸 처리하는 방식도 기존하고 약간 다르게 변형을 해서 연산량 자체도 획기적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게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설명하는 자사의 레이트레이싱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는 정말 쩌는 기술이에요. 실제하고 정말 비슷한 빛 처리를 게임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도 많아요. 제가 몇 개 잘라서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래픽 하나만큼 진짜 개쩌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 지금 있을까요? 없어요. 추후에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할 게임 목록을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총 11개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 출시했지만 아직까지 레이트레이싱 지원 패치를 안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게임도 있고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된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RTX 2080, RTX 2080 Ti를 산다고 해서 저런 멋진 광원이 적용된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한 달, 길게는 몇 달 기다려야 그런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RTX를 켰을 때 예상 성능도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우리가 RTX 지원 게임에서 기대작이 배틀필드 5,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그리고 메트로 엑소더스 세 가지가 될 건데 그 중에 배틀필드 5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레이싱 지원해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FHD에서 60프레임, QHD에서 40에서 50프레임, UHD에서 30프레임 아래로 나왔어요. 뭐 프레임이 게임하기는 QHD나 UHD는 거의 못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후에 탐사드웨어라는 유명한 테크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식 출시 때 목표는 레이트레이싱 너프시키고 FHD에서 60프레임 고정되는 거를 목표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FHD 60프레임이에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도 시연에 한번 했었는데 FHD에서 30에서 70프레임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하는 프레임 보여줬었고요. 메트로 엑소더스 같은 경우에도 제작진이 레이트레이싱을 켜고 FHD에 60프레임을 목표로 게임을 제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장이 레이트레이싱 켜고 거의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QHD, UHD도 아니고 FHD요. 1080p 흐릿흐릿한 그 해상도에서 60프레임 목표로 제작을 하고 있다고요. 콘솔인 줄 알았는데 무슨.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2080Ti 깡성능이 FHD 144는 당연히 정복이고 QHD 144도 거의 정복 수준이고 UHD 60프레임도 정복 수준인 상황에서 지금 레이트레이싱 그 옵션을 켜면
FHD 60프레임 수준으로밖에 게임을 못한다는 거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정말 강조를 했는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FHD 60프레임이고 레이트레이싱 안 켜면 UHD 60프레임.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UHD 60프레임이 레이트레이싱 안 켜고 정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레이트레이싱을 켜고 추가로 코어가 달려있는 거니까 UHD의 60프레임을 맛보면서 그래픽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일단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선 저는 당연히 QHD 144나 UHD 60Hz를 선택을 한다고요. 그러면 네 번째로 나머지 신기술인 DLSS. 이 DLSS는 Deep Learning Super Sampling의 줄임말입니다. 기능 같은 경우는 이번 세대에 추가된 텐서코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안티엘리어싱을 해주는 겁니다. 안티엘리어싱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계단 현상 막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DLSS가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해요. 그 한 가지 모드가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텐서코어로 재구성을 해서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QHD의 프레임으로 UHD의 선명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업스케일링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플스4의 4K 업스케일링 하는 거 있죠. 그게 낮은 해상도 이미지를 업스케일링을 해가지고 4K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DLSS는 그것보다 약간 진보한 기술이죠. 왜냐면 딥러닝을 이용하니까요. 지금 DLSS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있습니다. 벤치마크 툴이 딱 두 개 있는데 파이널 판타지 15 벤치마크 툴 리뷰어 버전 얼리얼 엔진 4 인필트레이터. 근데 이거는 리뷰어들한테만 줘가지고 저 같은 일반인은 못 구했습니다. 다른 리뷰어들이 벤치마크 했던 것들 보면 UHD에 DLSS 기술 적용된 게 QHD에 TAA 적용된 거하고 UHD에 TAA 적용된 거의 사이 수준 프레임을 가졌어요. 프레임은 그냥 딱 중간 수준. 근데 확실히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UHD TAA하고 물론 완벽하게 넘을 순 없지만 비슷한 수준까지는 퀄리티가 됐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화면에서는 TAA 적용된 것보다 DLSS 적용된 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프레임은 훨씬 더 잘 나오니까 벤치마크 툴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봤었죠. 근데 DLSS는 화면이 상황마다 계속 바뀌는 실시간 게임에서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런 똑같은 구간에서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툴로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DLSS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 지금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레이트레이싱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할 수 있는 게임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지원 게임 목록에는 배틀그라운드도 들어있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RTX 2080이 예약 판매가 9월 20일 날 2080 Ti, 2080 둘 다 받았고 2080 이 정식 판매가 9월 20일 시작했고 2080 Ti가 정식 판매가 9월 27일 시작했습니다. 근데 깡 성능 상승률도 엄청 낮고 가격은 엄청 올라갔으면서 황 회장님이 그렇게 강조한 신기술들을 지금 사용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판매를 시작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2080 Ti 환불을 할까 진짜 생각 진짜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2080 이런 RTX 지원 게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플레이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참긴 했는데 좀 그래요. 네, 이번 세대가 파스칼에서 튜링으로 아키텍처가 바뀌었죠. 공정도 16나노미리에서 12나노미리로 바뀌었고 근데 다이 사이즈가 1.6배로 많이 커졌어요. 공정 미세화가 됐으면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성능이 늘거나 해야 되는데 성능 향상도 엄청나게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커졌냐고요? 금방 전에 말했던 지금 사용도 못하는 신기술 그 두 개 때문에 텐서코어하고 RT코어가 들어가면서 다이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다이 사이즈가 커졌으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뭐가 있어요? 크기가 커지니까 전력 소모가 늘어야겠죠. 전력 소모 늘어났어요. 이 정도. 전력 소모가 늘어났으니까 그거 공급하려면 전원 포트도 더 생겨야겠죠? 네, 그래서 추가됐습니다. 1080에서는 8핀 하나 달려있었는데 2080에서는 8 플러스 6핀 달렸고요. 1080Ti가 8 플러스 6핀이었는데 2080Ti는
8 플러스 8핀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 거는 8 플러스 8 플러스 6핀이에요. 뭐 비래퍼 기판이니까. 근데 그건 뭐 1080Ti 비래퍼 때도 있었으니까. 상세한 스펙 보시려면 홈페이지 가보시면 스펙시트 정리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전 영상에서 딥다 크자고 했잖아요. 비래퍼라서 큰 거예요. 파운더리 에디션, 이런 지금 1080Ti 이거가 이제 파운더리 에디션이잖아요. 이것처럼 엔비디아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이 나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제품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높이 살짝 길고 두께 살짝 두꺼운 거? 뭐 이 슬롯은 아니고 2.12 슬롯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슬롯이에요. 이거보다 더 크기가 안 크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가 딱 이 슬롯이거든요. 이 슬롯도 안 넘어가죠. 여기 쿨러 자체가 2080Ti 같은 경우는 이 슬롯보다 약간 더 넘어가가지고 뭐 그냥 3슬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보다 커지면, 그것보다 조금 더 커지면 그 밑에 그쪽 슬롯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1080Ti 비래퍼들도 거의 다 2.5슬롯 차지했어가지고 비래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이거 길이 있잖아요. 길이는 엄청나게 안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지진 않는데 이 두께가 좀 많이 커졌어요. 왜냐면 발열량이 늘어나니까 그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히트싱크? 이거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1080Ti 비래퍼들에 비해서 크게 느껴지는 거죠. 마지막 한 줄 평하고 끝내겠습니다. 2080Ti 돈값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신기술 2종 지원하는 게임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현재로선 돈값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끝내도록 하죠. 영상이 너무 길고 쓰잘데기 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하면 싫어요. 아, 영상 너무 재밌게 봤고 다음에도 이런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다음에 또 이런 영상 또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까지 팍 하면 제가 영상 이런 거 업로드 띠링 하면 여러분들 휴대폰이 띠링 올리고 여러분들이 어? 눈쟁이님 영상 올리셨네 하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